당연히 다 못 먹겠죠. 시식팀하고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춘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릇을 드릴 테니까요. 드실 준비 되셨죠? 알아서 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안 볼게요. 끝났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요거 먹으려고 하는데요. 공간춘이라고 여기서 이게 재미를 봤나봐요. 3,915kcal 940g짜리 간짬뽕하고 공화춘을 합친 공간춘이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다 못 먹겠죠. 밖에 전문 컵라면 시식팀이 있어요. 그 시식팀하고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 먹으면서 다 안 먹을 거면 푸파 안 할 거면 왜 먹어? 그런데 원래 이런 새끼 예요. 죄송합니다. 힘든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도전 정신이 없는 새끼예요. 가격은 12,500원입니다. 비싸다고 하는데 공간춘 정보조사팀이 밝히기에는 8인분이라고 합니다. 12,500원 나누기 8 하면 몇이야? 78에 56. 뭐예요? 딱 안 나눠지나? 나 뇌가 썩었나 봐. 12,500원을 8로 나누는데 왜 안 나눠져? 68에 40. 16,000원 아니야? 16,000원이지. 봐봐, 12,500원에서 8을 나눠. 8 나누면 1이죠. 1하고 4가 내려가잖아. 45. 45면 8을. 4, 8에 32, 5, 8에 40, 6, 8에 48. 아, 딱 안 나눠지는구나. 아, 졸라 불합리해. 아무튼 이거 먹어볼게요. 와! 미친. 이거는 뭐 식판으로 써도 되겠는데? 미쳤는데 이거? 집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고. 카세트 같이 보이잖아. 좀 약간 큰. 야, 이거 미쳤다. 이거 공화춘에다 간짬뽕을 섞어서 먹을 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8개 넣은 거예요. 근데 면을 뭘 썼을까? 간짬뽕을 썼을까? 공화춘을 썼을까? 아, 같이 먹을 건데 막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안 되죠? 아,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이거 뒤쪽에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도시락 면일걸요? 뚜껑을 분리한 후 소스와 건더기 스프 등 구성품을 모두 꺼냅니다. 공화춘 짜장 스프, 간짬뽕 액상 소스, 건더기 스프, 매운맛 별첨 스프. 그리고 면 위에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는 물 2.2L를 용기 안쪽까지 부어 넣고요. 똑같아요, 라면하고. 건더기 물 넣으면 돼요. 이제 전문 먹방 지원팀이 제가 이걸 뜯는 순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저와 자웅동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뇌에서 아, 이거를 먹어야겠다 하면은 내가 의식을 해서 팔을 뻗어야겠다 생각을 안 해도 팔이 뻗듯이 이미 그 끓이고 있는 상황까지. 밖에 그 먹방 지원팀 바가지 하나씩 갖고 오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바가지에다가 제가 퍼서 드릴 테니까. 자, 먹방 지원팀 지금 밖에 세 분 계시거든요. 인원이 그때그때 다른데 오늘은 세 분 계셔요. 자기가 몇 인분 먹을 수 있다. 8인분인데 몇 인분 먹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적어주세요. 누군지는 안 밝히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이건 제가 책임지고 다 드리고 남은 건 먹을게요. 예정에 돼 있던 건 아닙니다. 먹방 지원팀 분들이 보여가지고. 아니, 식사를 또 안 하셨어요.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거는 사전에 얘기가 된 거고, 누가 얼마 먹을 건지는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왔습니다. 자, 한 분은 1.5인분. 1.5인분. 한 분은 1.5인분. 그러면 3인분이죠 지금까지. 한 분은 0.5인분. 태환씨 왜 0.5인분이라고 썼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먹을 수 있는 만큼 써야죠. 평소 먹는 걸 적으라는 거예요. 여긴 그냥 다큐멘터리야. 여기에서 나 막 엄청난 재미 뽑을 생각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얘기하고 그냥 갈 거예요. 여기서 막 무슨 연출을 해가지고 막 쿠궁 침착맨의 위기. 너무 재미없어요. 다시 쓰세요. 요거는 누가 봐도 태환씨니까 먹고 싶은 만큼 쓰세요. 밥을 안 먹었는데 라면을 0.5인분을 먹어. 그렇지 않아요? 누가 0.5인분을 먹어. 말이 안 되잖아. 3인분이면 지금 8인분이니까 5인분 남네? 태현씨 한 3인분 먹겠는데? 보니까? 아, 진짜 재미없어. 아, 진짜 재미없어. 이거 수리합니다. 나 이거 그냥 수리해버려. 그럼 나중에 막 배고프다고 막 하지마. 진짜 재미없어. 아, 여기 뭐라고 쓰냐면 1. 밥 먹음. 안 먹었잖아요. 아, 진짜 먹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했어? 아, 지금 정정했습니다. 3인분 먹겠다고. 두 분이 3인분, 3인분, 6인분. 그럼 내가 2인분 먹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끓는 물 오면 먹고. 요게 섞이면은 옛날에 그 막 그런 거 아닌가? 너구리 짜파게티 그 섞는 거 정식으로 나왔잖아. TV에서 누가 그렇게 섞어 먹으니까 맛있다고. 짜파구리, 짜파구리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막상 끓인 라면을 보면은 식욕이 동해서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막상 보면 압도돼서 덜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막 억지로 먹는 거 원치 않아요. 그쵸? 많이 먹어봤자 체하기만 하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않고 밖에다가 제가 이렇게 끓여 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식욕이 동한 만큼 퍼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먹겠습니다. 뭐 1.5인분이든 몇이든 뭐 내가 뭐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게 제일 깔끔하겠죠. 괜히 막 이거 막 해봤자 막 3인분 막 줘요. 막 아니 본인은 막 싫어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게끔. 다 끓였나요? 컵라면은 좀 팔팔 끓인 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국자로 해야겠죠? 나 100% 틀려요. 나 이런 거 너무 못해. 이게 워낙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꼴보기 싫긴 하죠. 저는 좀 꼴보기 싫거든요 지금? 좀 패고 싶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그냥 들고 하다가 이지랄 하다가 흘려가지고 막 연병 떨면서 막 화상이니 막 호들갑 떠는 것보다 이게 덜 꼴보기 싫을 거예요. 아, 컵으로 해주세요. 아 그래도 이게 물건이 만든 기능이 있는데 원래 제작 의도가 있는데 이거는 마시려고 있는 거고 이거는 풀려고 있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제작 의도를 맞춰서 쓰는 게 좋죠. 그 혹시 뜨거운 물 옮겨주기 지원팀 아직 안 왔나요? 아니 왜냐면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하니까.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플랜 B로 요것도 끓이고 있었다는 점. 맛 좀 봐. 절취성보다 살짝 덜 넣는 게 좋겠죠? 더 맛있겠죠? 근데 그 용기 자체는 디자인 너무 잘했다. 이쁘다. 요것도 너무 이뻐. 설명서가 좀 소장하고 싶게 만들어놨어. 이거 특! 소장하면 한 달 뒤에 버림. 제 유튜브 안 가보신 분들 많죠?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만 해도 쿡방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요. 뚜껑에 출수구를 바깥으로 접어준 뒤 뚜껑을 닫고 아! 출수구를 닫아야 돼. 이걸 접어놓고 한대? 이거 빠져나가게 해야 되나 봐. 중간에 면을 한번 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4분간입니다 지금은 막아야죠. 아니야 아프리카 형님들 이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한번 알아? 형님들 그 공간춘 좀 알아요? 형님들도 X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아는 척을 하세요? 말로 한 대 맞아야겠죠? 그쵸? 서로 상호간에 그건 맞죠? 자 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금 물은 부었죠? 했어요. 붓기 전에 요거를 해야겠죠? 열고 하라고 했어요? 닫고 하라고 돼 있어요? 맞죠? 바깥 방향으로 접어준 후에 뚜껑을 닫고 4분간 조리하라고 돼 있죠? 뚜껑을 닫으라는 거죠. 요거를 닫으라는 게 아니고 뚜껑을 닫으라는 거죠. 형님들 우리 오해 풀렸죠? 자 그리고 하고 뚜껑과 용기가 잘 잡은 후에 출수구를 이용해서 버려줘야 되는데 나 이거 이쁘게 따를 자신 없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긴장될까? 아! 물붓기 CK! 맞아요? 물붓기 CK 종이컵 한 개만큼 남겨야 돼요. 와 이거 연수가 지대로 우려먹었네. 형님들 이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 밖에다 놓을 테니까 양심껏 뒷분도 생각해서 퍼가세요. 김치찌개 할 때 드세요. 아 이거 한 번 안 뒤집었다. 미친 형님들. 아니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중간에 한 번 뒤집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왜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게 형님이야? 아 이거 안 익었다. 어떡하냐? 안 뒤집어가지고. 형님들 요거는 국물이 덜 남아서 조금 부을게요. 와 진짜 개많다. 내가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지원팀장님 왜 실실 쪼개요? 지원팀장님 두 분 계시거든요 지금? 뭐 재밌는 채팅을 발견했나봐요? 공화춘 짜장 스프. 와 이거는 뭐 이 꾸덕한 게 언젠가부터 이 먹방 음식 리뷰하는 거에서 이제 꾸덕하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제가 좀 배워왔거든요. 꾸덕하네 공화춘. 형님들 한 0.5인분 남았는데 형님들. 그리고 간짬뽕 액상 소스. 와 이거는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이건 나는 거의 드래곤볼로 치면은 베지터 손오공 퓨전이라고 봅니다. 포테라 합체.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게 합쳐졌잖아. 공화춘 이 소스도 사기고 볶음 간짬뽕도 사기인데 이거 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인부 조폐죠? 물을 완전히 버리면 잘 비벼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면수가 종이컵 한 개 이상 더 부어야 되네. 더 부어. 매콤한 맛을 선호하시면 매운맛 별첨 스프를 드세요. 조리 끝났거든요? 쿡방 성공. 별첨 스프는 태길. 바닥에 물 하나도 없어. 안 섞이는데요? 근데 이거 뭔 얘기인지 알 텐데 완벽하게 균일하게 비비면 맛없다? 약간 불균형하게 비벼야 맛있어요. 그래서 뭉친 부분이 의도적으로 좀 있어야 돼. 여기 좀 약간 소프트한 거 남겨놨어요. 오케이. 매운맛은? 여기 써있어요. 매운맛 별첨 스프는 많이 매울 수 있으니 주의. 먹어보고 넣을까요? 아 진짜 매워요. 아 그러면 이제 그릇을 드릴 테니까요 드실 준비 되셨죠? 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있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살짝 요 정도에 있겠습니다. 알아서 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안 볼게요. 안 볼게. 끝났어요? 한 분 끝났어요? 오케이 다음 분. 끝난 것 같아요. 다음 분.
끝났어요? 다시 생각이 좀 바뀌었다. 더 먹고 싶다. 근데 먹고 탈나시면 안 되니까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조금 더. 아, 조금 더? 오케이. 먹어보니까 좀 다르죠? 맛있죠? 끝? 완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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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자,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형님들 혹시 근처 사시는 형님들 드실 분 거수. 아, 내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혹시라도 더 드실 분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한번 먹어보더니 맛있나 봐요. 아니, 근데 실제로 아, 좀 보여드려도 되죠? 아, 비웠어요 실제로 지금. 왜 이렇게 조금만 벗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응원은 먹어서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아, 근데 나 지금 아까 매운 거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다 뒤집어졌어. 나 위험 있는데? 아, 아 욕심꾸러기. 맛있는 거 자기들만 다 먹으려고. 자, 서로가 타협이 됐기 때문에 스튜디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 스튜디오 문은 계속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릇을 하나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먹다가 갑자기 또 더 드시고 싶다고 하면 또 드려야 되니까 여기다 제가 막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나는 좀 쉬어야겠다. 난 요만큼? 이 정도? 자, 형님들! 제가 공간춘 한번 먹어보고 사서 드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 안 뿌려도 되겠네요.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아유,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더 드실 분 안 계시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비율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제가 볶음감 짬뽕을 좋아했는데 얘가 불닭볶음면이 나오면서 애매한 스탠스가 됐었거든. 근데 요렇게 또 합쳐지면서 다시금 또 제2의 전성기를 좀 구가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거는 간짬뽕에 약간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거를 짜파게티가 묻어주는 것 같아. 짜파게티의 그 약간 느글느글한 거 있죠. 느글느글한 걸 간짬뽕이 또 보조를 해주고. 아니, 다 드셨는데 왜 손 안 들어요? 아니, 다 먹... 아, 조금 남았구나. 어? 다 드셨는데 왜 손 안 들어요? 더 안 먹고 싶어요? 아, 헤드셋 쳐서 안 들렸구나. 드실 거예요? 자유, 자유. 아, 드신다고? 어. 자, 그러면은 황금마차 출발합니다. 어, 한 분은 쪼가리를 긁어먹을 정도로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뭐, 더 드실 거예요? 아, 괜찮다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억지로. 근데 왜 긁어먹었지? 아, 이거 십시일반하니까 금방이네. 이거 파티용이야, 사실은. 이게 파티 음식이지. 전보 말고 그냥 버전을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농심이지? 간짬뽕이면 농심 아니야? GS네? 아, 공화춘이 GS야. PB 상품이야. 아, 도시락이잖아, 팔도 거. 콜라보인가 보다. 팔도랑 공화춘 내가 옛날에 진짜 좋아해가지고 계속 먹었었거든? 나 옛날에 편의점 알바할 때? 공화춘의 그 아까 그 꾸덕한 소스 있죠? 그게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공화춘이 애매하게 양이 조금 모질랐어.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난 이건 그냥 짜장면인데 이걸 내가 그냥 간편하게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먹어도 되는 거야? 중국집 다 망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그 정도 설레발이까지 쳤어. 근데 안 망했더라고. 그리고 공화춘도 막 엄청나게 막 다른 라면들을 압도하지도 않았고. 근데 나 가끔씩 보면은 짜장면보다 짜파게티나 뭐 짜짜로니 같은 짜장라면들 있죠? 이게 더 맛있어요. 어? 아까 다 드시... 아, 더 먹고 싶어요? 아, 왜 안 쳐다봐. 안 쳐다보고 왜 고개만 가로저어요. 먹고 싶으면 말해요. 이게 보다 보면 또 배가 꺼지니까. 이게 면이라 금방 꺼져.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이거 먹방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나 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먹방 하시는 분들은 혼자 드시려고 하는데 막 누가 먹으려고 하면 짜증스러울 거예요. 아씨, 나 먹을 것도 좀 부족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를 하잖아요. 아, 바닥에 뭉친 게 좀 짜네. 김치를 왜 안 먹냐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편식합니다. 그래서 김치 잘 안 먹어요. 억지로 막 먹어 막 이러면은 어른이니까 꾹 참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김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안 먹어요. 근데 이게 나아진 거야, 나이 먹고. 어렸을 땐 진짜 편식 심해가지고 퍽퍽하게 먹는 거를 당연한 듯이 먹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엔 퍽퍽한데 나는 안 퍽퍽해. 조금 어느 정도 먹으니까 몰랐던 맛이 느껴지네요. 히든 맛. 면이 좀 신데? 내 문제인가? 왜 면이 실까? 아, 잘 먹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먹을까? 먹을까요? 먹을까요? 얼마 없지. 딱 여기까지만 먹어. 이것도 다 먹은 건 아닌데. 잘 먹었습니다. 공간춘 너무 맛있네. 근데 한 개짜리 드세요. 8개는 좀 사. 아, 오늘 그 아프리카 테스트 방송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해볼게요.